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오늘 489회입니다. 네, 이번 주에 490회를 찍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YG가 계속 뭐 좀 더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아니 근데 펀딩 성공하면은 그 펀딩에 참여해 주신 애청자들에 대한 A 차원에서라도 약간 보너스 방송을 한두 편 더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어쨌든 요거 바로 다음 주에는 불가능하죠. 일정상. 왜요? 아니 이게 지금 12월 6일 8일에 업로드가 되고 12월 10일이 펀딩 마지막 날이고 네. 성공하면 그 다음 주는 녹음할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아니 녹음을 하면 되죠. 왜 녹음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건 너무 당연히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녹음한 것 같은 티가 나잖아요. 아 미리 녹음하자고? 아 미리 녹음하자고요. 아니 미리 그냥 아직 지금 펀딩이 진행 중인데 그랬다가 펀딩 안 되면 어떡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펀딩은 어차피 초반에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 한 그 3,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아, 이 펀딩 성공하겠구나. 아, 성공 못 하겠구나. 이런 게 대충 가늠이 되기 때문에 아, 나 지금 너무 떨리는데. 네. 며칠 봐야 되고. 그리고 펀딩 성공하면 보너스 방송은 그 진짜 성공한 그다음에 녹음해 가지고 어디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든지 뭐 이거 하여튼 바로 다음 주에는 방송이 안 나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네, 다음 주에는 방송이 안 나간대요. 아, 나 유혹하는 YG 하고 싶단 말이야. 뭐 누구? 아, 유혹하는 YG. 지금 JYP가 안 읽어줘서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책들이 한 뭐 240권 정도 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가 봐요. 오죽했으면 미리 녹음하자고까지 펀딩이 되든 그냥 말든. 시즌 4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유혹하는 YG 쭉 가면 어때? 그냥 나는 안 읽고 올게 맨날. 아니, 집에서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신 다음에 팟캐를 올리는. 네. 아 그럼 나라도 올릴 거. 네, 네. 괜찮은 거. 책걸상 번외편. 자, 오늘도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 편을 들으시고 또리 누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책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저도 함께 오 그랬었지 하며 들었습니다. 제 메일까지 점점점 좀 부끄럽지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포르투갈 여행 되었길 바라고요. 저의 새 책은 마무리 작업 단계입니다. 오늘 오후는 평화로울 것이다. 노견과 여행하기이고 사람 둘 노견 하나가 37일 동안 자동차로 여행한 에세이입니다. 책걸상 다음 시즌도 기다립니다. 최경화 드림. 와. 네, 작가님께서 댓글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뭐 책걸상에서 소개하면 웬만하면 작가님들이 직접 댓글 다시더라고요. 저 목소리 톤만 한 두 명 있었나? 아니요. 세 명? 좀 더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최경화 작가님 이번 신작도 너무 좋아요. 아 이미 봤어요? 저는 네.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네네. 좋아요? 네. 어떻게 좋아요? 다정소감과 최경화 작가님의 오늘 오후는 평화로울 것이다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선물한다면 최경화 작가님의 책을 선물하겠어요. 사람이 네. 인간성도 좋아.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답을 해야지. 다정소감이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1063005님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접니다. 저요. 포르투갈 리스보아에서 최경화님께 워킹 투어 가이드 받은 사람입니다. 우와. 2014년 겨울에 너무 좋아하는 책 스페인 미술관 산책 들고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도 보고 리스본에서 바로 그 책에 최경화님의 사인도 받아드렸죠. 최경화님의 가이드는 책 한 권 읽은 듯 책 한 권 읽은 듯 깊이 있었고 그때 최경화님과 같은 가이드 그룹이었던 교수님들과 함께 마셨던 커피도 아직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방송 듣다 너무 반가워 처음 댓글 납니다. 책걸상 팬입니다. 특히 JYP님. 늘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네.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아닌데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를 최경화님 네. 책 소개했더니 그분의
그분이 직접 단 댓글 나오고 네. 그분하고 같이 여행 가이드 했던 네. 분 댓글 나오고 나, 너무 좋다. 네. 쥐 골단 꼴단 뭐 하여튼 이런 아이디 쓰시는 분 스페인 미술관 산책 스페인 여행 준비하면서 또 여행 가서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반갑네요. 네. 최경아님의 또 다른 책 중에 스페인 미술관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네. 트래블링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포르투갈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중학생 조카 데리고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여행할 때 스페인에선 불안한 치안에 치여 화려하고 차가운 명소에서 눈호강만 했고 모로코에선 달아빠진 장사 속에 지쳐 컨디션 난조로 사하라 사막도 접었는데 포르투갈은 대양의 마음과 품위로 품어줬습니다. 바다 같은 타구스강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제 머리카락은 내내 하늘로 솟구쳤고 야경을 보러 나갈 만큼 안전한 치안에 그간 긴장 속에 조카를 지켜왔던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첫 해외여행이었던 어린 조카가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질까 걱정했는데 포르투갈은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온 듯 따뜻했어요. 리스본, 신트라, 까보달로카, 포르투에서 에그타르트, 대구요리, 맛난 빵들에 둘러싸여 기쁘게 다니다가 와이너리에서 쬐끔 시음한 포르투 와인에 벌개진 얼굴로 포르투갈을 떠났습니다. 그간 다녔던 유럽 나라 중에 다시 가고 싶은 1순위입니다. 꼭 가보세요. 참 우린 닭이 얹혀진 종을 사와서 가끔씩 울려봅니다. 아 닭이 얹혀진 종. 포르투갈 문제 갈 수 있을까요? JYP도 그때 가본 적은 없다 그랬죠. 네. 저도 못 가봤는데. 아 근데 최근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여행 사이트 가잖아요. 그러면 라이브 투어가 있어요. 라이브 투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라이브 투어가 뭐냐면 뭐 28일 수요일 포르투 여행 해가지고 이제 미리 돈을 내서 6명 이상이 모이면 실시간으로 가이드가 그 동영상으로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포르투를 2시간 동안 투어를 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요새 팔더라고요. 그럼 현지에 계신 분이 네, 하는 거겠네요. 네. 현지에 계신 분이. 하지만 6명 이상 안 모이면 출발 안 하고 이제 6명 모이면 제가 지금 너무 포르투를 보고 싶어서 저랑 박태아랑 넣어놨어요. 다음 주. 그 2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얼마입니까? 1인당? 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분이 3만 원? 2만 5천 원? 여섯 분한테 받은 돈이 네네. 그 2시간 15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되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네. 그것도 괜찮은데? 나도 뭐 어디 이렇게 좀 그치. 등록해놓고요. 그쵸. 아니. 서울 강남 투어 뭐 이렇게 BTS 촬영지를 가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로 등록해놓고 아, 나 참 영어가 안 되지 못하겠네 YG가 한번 해보지 그래요 뭘요? 아, YG도 영어가 안 되지 혼비님이 해야겠다 저도 우리 중엔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 저도 이 트래블링님 댓글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지 않았지만은 다녔던 나라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았던 나라는 사실 저는 오스트리아였거든요. 아 오스트리아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고 하는 도시가 네네네. 약간 저의 약간 그런 로망 같은 도시인데 포르투갈을 가면 이게 약간 또 순위가 바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조혜피님은 그런 데가 딱 한 군데 고르면 어디세요? 지금 오스트리아 나라 혹은 했지만, 도시. 네. 한 군데 하나만 골라야 돼요? JYP야 뭐 일본 도쿄지 뭐. 아 그런가? 근데 동경은 여러 번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한 맛 네. 그리고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네.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언제 진짜 한 번쯤은 다시 가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늘 하는 도시는 코펜하겐. 아 코펜하겐. 엄마는 에인절님. 크라에서 파리에 관한 영화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포르투갈 여행 가보시라고 권해주신 게 얼마 전인데 읽고 싶고 가고 싶네요. 에그타르트 정말 맛있고 이곳이 원조라고 하셨습니다. 물가가 싸고 건물이 아기자기 예쁘다고도 알려주셨고요. 저는 대리만족으로 여행기 읽는 거 무척 좋아하고 여준기 재밌게 읽고 독서 모임에서 소개도 했어요. 잘했죠? JYP 베스트 30 신앙독 굿즈 저 욕심나던데요. 네, 그래서 JYP가 그냥 책을 한권 자기가 읽는답니다. 네.
그 오디오북. 그 저 선배님도 소문 들었죠. 여중기 오디오북. 네, 들었어요. 제작 예정이라고. 네,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저도 펀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거 들으려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그 뭔가 약간 무슨 네. JYP 목소리, 네. JYP가 평소 들고 다니던 백. 그 토트백 뭐. 있잖아요. 그 JYP가 들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토트백 같은 거. 뭐더라? 또 그 뭐 어쨌든 모든 게 다 JYP의 네. JYP를 위한 네. JYP의 네. 그 YG는 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아, 저도 들고 다니는 저도 약간 그 실용적인 가방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저 맨날 당근에 팔고 사고 막 그래요. 그 지금 오디오북 아직 녹음을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 펀딩 성공되면 네. 그때부터 할 건데 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의 오디오북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도대체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이며 아니 그거 들으세요. 뭐 그 오디오 클립 보면 약간 돈 안 내도 들을 수 있는 샘플이 있어요. 뭐 정혜인 씨가 녹음한 샘플도 있고요. 꼭 정혜인 거를 비교되게. 아, 그럼 작가가 자기 거를 읽은 샘플도 찾아보세요. 있어요. 문지혁 작가님이 읽으신 초급 한국어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 대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네네네. 막. 근데 우리 책 팟캐스트도 다른 방송 한 번도 안 듣고 네. 우리 스타일대로 이거 하고 있는데 오디오북은 꼭 다른 걸 읽어봐야 될까요? 아니 그냥 아, 스타일로 뭐 하세요 네. 그럼. 네. 뭐.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보시고. 드시는가 뭐죠? 제목 읽고. 징징대시는 거예요? 지금 혼비님 입에서 어쩌라고 나왔어. 어쩌라고. 하여튼 제 마음대로 읽을 예정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조은가봄님 댓글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호응을 표시해야 보너스 트랙을 계속 해주실지 JYP님 안대를 해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댓글 다셨습니다. 일단 방송 댓글을 달고요. 책 주문했으니 오면 읽고 또 댓글 달고요. 주옥 같은 2017년 방송부터 다시 들으며 4년 동안 더 친근하고 즐거워진 분위기를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YG님 댓글 크루님과 맞춰 읽어주시는 거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요. 벌써 482회를 함께하는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북데이 11월에도 또 말 잘 듣고 할 거고요. 그리고 예, 19시간 배 골아가며 방송해 주시는 정성 제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루두루 두루미님 댓글 소개가 긴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댓글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시는지 몰랐어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YG님 디테일에 강하시군요. 그래서 YG님이 좋은가 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며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YP님이 시작한 북데이 13이 곧 실릴 위키 백과에서 네. 아. 어느 세월에 실릴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수지 땡땡땡땡님 HB 혼비님 새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방금 다정 소감 구입했습니다. 네. 햇살 고현님도 혼비님 새 책 나왔다고 해서 혼비님 싫어하시는 도서관 카드로 주변 도서관 세 곳에 혼비님 새 책을 희망도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가족 3명의 카드를 모두 사용했어요. 카드 도용을 용서해주세요. 저는 오늘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책을 빌리러 갑니다. 정병나라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미리 빌려놓은 다른 책들을 제치고 정병나라 먼저 읽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수지 땡땡땡땡님, 햇살 고현님 또 댓글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책걸상 시즌3의 마지막 책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JYP가 야 시즌3의 마지막 책은 그 큰 작가님 김원비의 아, 네. 다정소감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강하게 또 주장을 하셔서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정소감을 혼비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강한 주장과 김원비의 강한 반대 주장이 충돌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 특히 마지막이라고 하니 더 부담된다. 그러니까요. 하지 특히 말자. 뭐 존 르카레 뒤에 이걸 한다고? 약간 이런 너무 아니 존 르카레랑 김원비랑 그 공통점도 있잖아요. 무슨 공통점? 둘 다 멋진 필명을 가지고 있다. 아, 되게 잘 찾아내셨네요. 그렇네. 네, 둘 다 멋진 필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둘 다 사람인 응? 그 코넬 어쩌구는 프랑스풍 필명을 쓰시고 한국 사람인 김 어쩌구 아무개 씨는 네, 이렇게 영국풍의 필명을 쓰시고 네. 임이죠 임. 네, 임씨죠. 임씨 원래 임모씨거든요. 네. 그 한국인 임모씨는 영국 작가 혼비를 그러니까. 가져와서 네. YG는 지난번에 잠깐 그 필명을 안 써서 근사한 필명이 없어서 책이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혹시 갖고 싶은 뭐 필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강량구 만족합니다. 아니면 옛날에 아이디로 뭐 쓰셨던 거 없어요? 뭐 아이디로? 아이디 그 제가 저기로 쓰는 건 있죠. 예약할 때. 그 뭐? 강량구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지 않아서 다 양구역에 왔나 보다. 아, 예약자 명부를 누가 보면 아, 누가 보면 가는 곳이 가는 곳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르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강민주라고 하는 강민주 민주라고 하는 예약명을 썼죠. 이거 왜 웃기지? 강민주 다른 이름 어쨌든 쓰고 있구나. 강민주라는 예약명을 쓰고 그러니까 보통 있습니다. 보통 필명이 있는데 예약명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 그러면 어디 식당 가서 예약하신 분 성함이 그러면 강민주요 네. 네. 그래. 뭐 미용실 그다음에 식당 어쨌든 간에 좀 그 미용실 원장님은 자기가 강민준 줄 알고 있는 강민준 거예요? 강민준 줄 알아요. 남자이지만 이름이 강민주다. 네. 네, 네. 진짜? 네. 그 민주라는 그 예명, 예약명은 왜 뭐 민주주의 네, 뭐 이런 거야? 그랬겠죠. 그랬겠죠. 왜겠어요? 데모크라시. 네, 데모크라시. 네. 그래서 저의 예약명은 민주입니다. 네. 혹시 어느 식당에서 강민주가 있으면 여기 YG가 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두리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정소감이라는 책을 오늘 이제 저자를 직접 모시고 우리가 한번 잘근잘근 네네.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이 책은 전작들과 달리 마음 먹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 그려놓고 쭉 쓴 게 아니라 따로따로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큰 작가의 이제 약간 루틴한 고만해, 고만해. 루틴한 과정을 이제 따라가고 계시는 거죠. 아, 처음은 이제 딱 기획을 해서 전작을 쓰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이제 큰 작가님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짜투리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글들만 모아도 큰 책이 되니까 예, 잡문집, 산문집 이렇게 내잖아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뭐 이렇게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낸 거잖아요. 책 맞죠? 아니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됐네. 아니 타이밍이 그렇게 되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국 축제 자랑 뒤에 책이 이게 아니었었을 건데요. 이번에 아논북스가 이제 새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제가 서유연 편집자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저의 우아고캔 여자축구인 첫 책을 이제 만들어주신 저로서는 김원비라는 사람은 서유인이 없었으면은 존재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약간 저한테 있어서 되게 은인 같기도 하고 되게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아논북스가 5월인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뭔가 오픈작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당장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오픈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요 시점에서 이곳저곳에 썼던 산문집의 글들을 좀 모으고 새로 이제 더 써서 넣고 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획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아논북스가 아니면 안 나올 책이었네요. 아니면 그 다른 출판사에서 조금 더 후에 나왔겠죠. 다른 책이 이제 조금 더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출판사에서. 네. 그 김혼비 산문집이라고 그냥 네네. 제목 밑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산문집이라고 쓰려면 네. 책을 몇 종 이상 내야 된다거나 혹은 뭐 누적 판매량이 몇 권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못 냈을 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근데 이 다정소감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김원배 생각이더라고요. 네. 뭐 출마하나요? 아, 김원배의 생각. 진짜 김원배의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아, 근데 저 진짜 약간 지금 너무 떨리는 게 제 책 갖고 두 분이랑 방송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전에 책들은 두 분이 어떻게 보실지 그냥 나 혼자 짐작하는 것도 있었고 두 분이 이제 저한테 던져주는 말들도 있어서 대충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고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두 분이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여서 너무 떨려요. 지금.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서 떨린다기보다는 네. 전작들은 네네. 상대적으로 본인 이야기가 적잖아요. 네. 본인의 생각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경험 네. 그리고 전축자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제 취재한 아예. 내용 네네. 이런 것들인데 다정소감은 의외로 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떨리는 게 아닐까.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주 방송도 하고 밥도 먹고 했는데 나도 몰랐던 얘기들이 몰랐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혼빈님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구나 라는 걸 새로 알게 된 것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혼배님이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세상 몰랐던 것들을 이제 캐치하게 된 지점도 있었고 또 혼배님의 미래와 관련해서 미래? 네, 미래와 관련해서 또 약간 제가 또 큰 그림을 또 두 가지를 그렸잖아요. 뭔 소리지? 나는 읽어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배님 다음 책 두 권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아, 본인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예 뭐 출판사를 하나 차리지 그래? 김원비를 위해서 이런 책도 한 권 김원비가 써야겠고 저런 책도 한 권 네. 써야겠구나. 어떤 네. 책이요? 그 얘기부터 합시다. 말 나온 김에. 네. 일단 혼비님이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그렇게 애정하고 좋아하는지를 이 책을 보고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김원비의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같은 책을 한 권 김원비가 꼭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팔릴까요?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큰 작가님 되셨기 때문에 그냥 김원비 이름만 있으면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원비 이름만 있으면은 그냥 최소한 만 부 이상은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진짜 생전 처음 갑자기 네. 들었는데 김원비의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네. 라는 제목으로 책 집필 가능하겠습니까? 아우 저 안 됩니다. 아 저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안 된대. 아 일단 저작 안 된다는데 뭐 본인이 일단 된대. 세상에 많은 철학도들과 이제 철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섭고요. 아니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고리타분한 책밖에 못 쓰시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혼비님은 혼비님 감각과 혼비님의 느낌과 혼비님이 소화해낸 네. 스피노자의 철학이 김혼비에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진짜 맛깔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스피노자가 뜨면 그 철학도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새삼 스피노자에 대한 뭐 책이라든가 스피노자에 네. 대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네. 찾아보게 될 테니까. 자 거기까지 하시고 네, 두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 네. 다음 책은 이제 그 혼비 작가님이 그 우아고쾌한 여자 축구를 쓰신 다음에 저한테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나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넘어서는 책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장 다채로운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 소재 주제를 이제 이 책에다 그냥 다 써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라고 하는데 읽다 보니까 아 김원비가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되겠다. 근데 항공 승무원에 대한 네. 이야기를 김원비가 자기 경험과 그리고 그 항공 승무원 지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취재
아, 취재를 해서. 취재까지 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한 네. 이야기를 김원비가 또 그 우아국한 여자축구 같은 에세이로 내면 아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승무원을 한 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만둔 지 이제 거의 10년?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취재해서 네. 지금 요새 승무원들의 그리고 이야기? 또 10년이 지났 네. 뭐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 했어요? 몇 년? 항공 승무원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저는 딱 2년 2개월 했어요. 2년 왜 2개월? 그걸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냐면, 짧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짧게 한 거죠. 짧지 2년 2개월이 네. 아, 그런데 또 왜 아니 무슨 뭐 10개월 1년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2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 뭐 그쵸. 근데 어쨌든 자, 너무 오래 큰 작가님 자, 네. 자, 참고하겠습니다. 비행기 승무원 이야기로 네. 책 집필 가능하겠습니다. 아, 참고하겠습니다. 아, 아까보단 반응이 좋다 그래도. 아, 스피노자보다는 위험 부담은 훨씬 택도 어, 없다 그랬는데. 아, 저는 둘 다 김원비가 쓰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쓰게 될 것이다. 아, 근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제가 약간... 김원비의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도 우리는 읽게 될 것이고. 아, 근데 진짜 지금 들으니까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일했던 외항사가 캐세이 퍼시픽이었거든요. 네. 홍콩. 근데 이제 이번에 홍콩 그 중국 그 일로 인해서 약간 캐세이 퍼시픽에서도 약간 뭔가 내분도 있었고 뭔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막 고용 상태도 불안정해지고 약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취재를 한다면 요 홍콩 중국 요 시기를 통과하는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의 이야기는 좀 괜찮겠다. 그렇죠? 어, 그럼 이런 식으로 꼬리에 네. 꼬리를 물면서 아이디어가 네. 구체화 되잖아요. 이제 어, 김원비의 항공 승무원 이야기도 아 그럴듯한 제목도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읽게 될 것이고 김원비의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도 아무튼 읽게 될 것이고 아 네. 정말 대단한 독자 아닙니까? 책을 읽으면서 네. 아, 이 작가가 다음 네. 책을 이걸 쓰면 네. 좋겠다. 맞아요. 첫 번째는 정말 너무 대단한 독자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나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빨리 미래 빨리 이거 말고 이거 됐고 빨리 다음 책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 이 책이 별로였나 봐요. 어, 너무 별로여서 아 이거 빨리 다음 책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않나. 아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아 그래서 이 다정소감 김원비 산문집 그 YG식으로 읽으면 김원비의 생각 이 책은 약간 어 김원비 작가가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같은 책이 아닌가. 어쨌든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아니요, 때 아니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니 3주 정도 지났을 때 네. 제가 인스타에 들어가 봤는데 네. 그때 이미 다정소감 해시태그 걸린 게시물이 한 500개 넘게 항상 의식하잖아요. 여종기랑 비교하면서 나도 혹시 큰 작가님의 이렇게 좀 발뒤꿈치라도 따라가 볼까. 내심 경쟁자야. 내심 경쟁자야. 그래가지고 계속 막 여행 준비 얘기, 여중기 쳐보고. 아니 경쟁자가 아니라 롤 모델? 아니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 책을 흉내내고 있대요 지금. 나도 김원비 스타일로 좀 써봐야겠다. 아, 이 다정소감에 적힌 걸로요? 타정소감도 그렇고 과거의 책들도 그렇고 나도 김원비 스타일로 좀 웃겨볼까 네. 뭐 이런 이제 시도를 막 네.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아 이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죠. 아 왜요? 제일핀이 훨씬 재밌는데 김원비의 영국식 고급 유머가 JYP한테 가면 뭐가 될까? 아 그런데 진짜 뭐 이제 은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그 해시태그를 검색하셨다는 그 경쟁자라는 것이...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경쟁자라기보다 좋은 마음에서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 새 책이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네, 그 궁금해서. 인터넷 서점 그 세일즈 포인트보다 네. 요즘은 인스타에서 아, 해시태그 검색해 보면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네. 강한 과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강한 과학은 저도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지. 아 그리고 되게 뿌듯했겠다. 아 내가 강한 과학보다는 더 많구나 이러면서 강양구의 강한 과학은 정말 그 해시태그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나 누군지 알겠더라. 다 지인이야. 다 누군지 알겠더라. 뭐 지인 아니면은 그 책걸상 애청자들 네네. 중에서 이제 네. 몇 분들 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닉네임이랑 막 연결돼 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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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 것 같다.
네, 자, 이 네. 책도 솔직히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김원비님의 책을 다 봤잖아요, 우리는. 그쵸. 다 봤죠. 그 축구 봤지. 네. 그 축제 봤지, 술 봤지, 이제 다 봤는데 그 세계를 읽으면서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짤막짤막하게 썼던 글을 모아놓으면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짧은 글도 많이 써봤지만 하다 보면 이제 편차가 생기잖아요. 좀 잘 나오는 것도 네. 있고 좀 거시기 한데 마감돼가지고 그냥 던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일관되게 유지될 것인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 정말요? 네, 훌륭하다. 이건 거의 마치 작정하고 딱 제목 정해놓고 이 테마로 꾸준히 벽돌 쌓듯이 쓴 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이 책에서 역시 최고는 역시 제목 아닌가. 제목은 도대체 누가 정했습니까? 아, 이 제목은? 제목 우리가 정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목록 그래서 중에 많은 사람 뭐가 가장 많이 그 아니, 이거 목록 중에 고른 거고. 아니, 그 다정소감, 다정소감이 가장 그때 많이 했었 아니야. 그때 JYP님이, YG님은 기억 안 나는데 JYP님은 다정소감 보고 아, 이건 너무 밋밋해. 정세랑은 이런 제목 해도 되지. 근데 김원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저는 다정소감이 디드아이? 아, 네. 저는 다정소감이 좋다라고 분명히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YG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정소감 좋다고. 근데 이제 JYP님이 안 돼. 이거 너무 밋밋해. 자기가 정세랑이면 이 제목 해도 돼. 하지만 자기 김원빈은 이거 약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큰 작가님. 저 너무 동의해가지고. 김원빈 큰 작가님. 아, 왜요?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이게 너무 밋밋한 제목이어서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혼빈님 그 이야기 듣고 약간 마상 입었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절대 아니에요. 뭐 정세랑? 나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 기억하는 기억하잖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정세랑? 아니에요. 아, 내가 다정소감 붙이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팔리는지 안 팔리냐 보자. 뭐 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절대 아닙니다. 팔고 말리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 절대 그런 생각 없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 다정소감이라는 말을 네. 처음 그때 들었을 네. 때 제가 밋밋하다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솔직히 나 네. 다정다감에서 다자를 소로 바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네. 아 진짜? 그때는 못했어요. 내 책 보다가 알았어. 그냥 다정함에 관한 그냥 소감. 네네. 다정과 소감 두 개의 단어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네네. 붙여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다정다감이라는 단어를 내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거리가 멀잖아. 다정다감이라는 단어가 나의 보케불러리 목록에 아예 없었네. 네. 그래서 이게 다정소감이란 말은 아니 맙소사. 아니 저는 당연히 다정다감을 약간 그 언어유희해가지고 다정소감이라는 걸 그 제목으로 썼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 아이디어도 좋고 그 다음에 책의 느낌과도 어울릴 것 같다. 김원비랑도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정소감에 한 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죠. 과거에 총명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금방 캐치를 했을 텐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가 네네. 지금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네네. 좋은 제목이다라고 아. 뒤늦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표지도 너무 표지 제목이랑 딱 궁합이 맞아요. 그 안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생 출판사 아까 서여인 네. 편집자가 네네. 차린 회사인데 이 책 때문에 뭐 안온 출판사는 이제 반석 위에 오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잘 돼야 되는데. 아, 더 많이 잘 될 테고 그 이제 능력 있는 두 분의 편집자가 조인트해가지고 차린 출판사이기 그, 때문에 가서 그 대표님한테 그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가능성 있겠냐고 뭐 물어보세요. 그러면 택도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이게 네 번째 책인데도 아논이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아 이거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물론 책 낼 때마다 다 있지만 이렇게 약간 진짜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약간 좀 처음이에요. 민음사에서 낼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민음사는 아무튼 쓸 때는 그래도 뭐 하긴 뭐 그 책이 안 돼도 민음사가 망하진 않죠. 그렇지. 아무튼도 아무튼 술이 잘 안 돼도 다른 아무튼 시리즈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논에서 이제 딱 나오니까 그 부담이 진짜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원래 행사도
잘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하고 행사가 있어도 제 SNS에 뭐 저 행사해요 이런 거를 안 올리고 쓱 지나가가지고 제 친구들이 너는 좀 그런 걸 미리 얘기해서 우리도 좀 초대하고 그래라고 말할 정도인데 저 다정소감 나오고 나서는 다른 때에 비하면 훨씬 열심히 그런 거 올리고 있어요. 전국 투어 중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까지는 않고. 네. 그래서 표지도 굉장히 딱 네, 표지 좋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좋아요. 네. 웃는 얼굴. 좋아요. 이게 강양구의 강한과 같은 책을 낸 저자로서 말하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표지 센스 굉장히 좋다. 네. 표지 그리고 노란색 그 느낌도 되게 좋고 네. 전체적으로 책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얼마 동안 쓴 글들을 모은 거예요? 아 이게 2018년부터 최근까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여자 축구 책은 나온 다음부터. 아무튼 술 이후부터. 아무튼 네. 술 네. 이후부터. 그 전에도 이렇게 가끔 발표한 글들은 있었죠. 어 그냥 뭐 외고로 쓴 적은 있었죠. 네. 최근 한 3년 동안 쓴 글들 중에서 다 모은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일부 빼고. 좀 마음에 드는 글들로. 좀 괜찮은 걸로. 아니면 결이 너무 다른 글들은 좀 빼고. 좀 빼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마감에 맞춰서 허겁지겁 쓴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다 개고해가지고 다시 넣고. 그래서 저는 이 다정소감은 그 아예 약간 그 김원비 브랜드화 해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속편? 네. 그러니까 다정소감을 약간씩 변조하면서 네. 약간 책에 대한 글들만 모아서 또 다정 어쩌고 저쩌고 네. 다정 독감? 김원비 아 다정 독감 김원비 서평지 어, 다정 독감 좋다 다정 독감 괜찮 다정 독감 어, 좋다 역시 천재 다정 독감 다정 독감 김원비 서평지 김원비 서평지 이건 말 된다. 아 왜냐하면 또 그 혼비 작가가 여기 나 제목 아이디어로 저 출판사에 10만 원만 달라. 제가 혼비 작가가 여기저기 또 쓴 서평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건 아논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아 네. 다정 독감. 다정 독감.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여행 에세이면 뭘까요? 다정 독감 성공하면 강양구는 뭔가 까칠 독감 이런 거. 네. 또 뭐 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면 뭐가 있을까요? 다정. 지금 다정 독감이 너무 이펙트가 세서 지금 부담스러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자동 판매기가 아니야. 누르면 그냥 나오진 않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정 인감. 아, 괜찮네요. 다정 인감? 다정 인감? 다정 독감? 다정 인감? 안 돼. 네. 서효인 대표님께 제가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다정 영감 어때? 다정 영화 이야기로 다정 영감 좋아. 아 왜냐하면 또 그 혼비 작가가 영화도 또 공부를 하고 지금 막 열고 막 얼고 있어 지금. 저는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왕가위 또 오삼 그, 예, 오삼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들의 글들만 또 다 모아가지고 다정 영감, 다정 영감, 다정 독감, 다정 인감, 다정 영감. 아, 좋다. 괜찮네요. 그리고 약간 판형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네. 표지 색깔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다 네. 나중에는 다정 세트 김원비의 다정 아, 두 분 되게 오늘 즐거워 어, 다정 즐거운. 연감도 있어 어? 다정 연감 연감 오 연감 연애 이야기 아 연애 이야기 네. 좋다 김원비가 거쳐간 남자들 김원비를 거쳐간? 아 김원비가 거쳐간? 네. 어쨌든 네네 네. 연애는 꼭 본인의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물론 그 아, 이제, 항상 저게 그런 거 되게. 네. 아 선생님들 이제 다정 소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제 아니, 다정 소감은 선생님들. 다정 소감은 책 좋고 책 잘 나가고. 끝. 어, 이제 끝. 너의 미래는 네. 아이고. 재밌네요. 아, 좋은데.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아, 저도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저 안원 출판사 돈으로 뭐 이렇게 비싼 고기라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 또 꽤 있거든요. 서평들도 지금 꽤 있고 그래서 안원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왕에 지금 김원비를 김원비 파리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초석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자. 아 근데 서평은 진짜 묶어서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한 두 편 말고는 아, 왜 왜요? 없어요. 강양구의 강한가에 대해서 쓴 서평. 그렇게 잘 쓸 수 아 그런 거. 어. 아, 네. 너무 훌륭한 서평인데. 여준기에 대해서는 세 줄 써가지고 그러니까 서평을 안 쓰고 아니 여준기는 추가 온 걸 써야지. 세 줄을 A4용 A4한 두 장 그래, 분량으로 딜을 하자. 다정도감 내가 정해줬으니까 여행 준비 서평 넣어줘. 개념 의료부터 이렇게 개념 아니 개념 의료는 뭐 10년 전 책이라서 이제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여준기 자 제목 하나 지어주고 네. 서평 하나 원고 네. 받고 아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되게 어이가 없겠네요. 이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다정소감 이야기 다정소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정소감 너무 좋은 책이고 다정소감이 엄청 인기를 끌어서 후속작들까지 계속 나올 만큼 지금 잘 아, 나왔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고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들 거 아니야. 아 다정소감 읽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읽어야 이 대화에 낄 수가 있겠구나. 아, 되게 능청스러워. 위기의식을 느낄 거네 사람들이. 아 그만큼 다정소감이 잘 돼야 되는데 멀리 멀리. 에이, 잘 되겠죠. 잘 되고 있고. 저, 무슨 저 음악 같은 것도 좋아합니까? 아 저 그렇게 다정 음감 그 얘기하는 거야. 음악 좋아하면 다정음감, 미술 얘기는 다정미감. 어, 너무 좋다. 지금 다 너무 신나시네요. 아니 세트. 다정미감은 아니 김원빈 다정 세트 홈쇼핑에서 팔자. 우리 홈쇼핑에서. 그래서 미술 얘기 다정미감 하고 네. 음식 얘기는 다정식감으로. 아, 다정식감. 아 왜냐면 제가 다정소감 내고 그냥 어떤 기분이 몰려 들어왔냐면 물론 제가 내년 상반기에 내기로 한 책이 있어서 이제 한 권은 더가 되겠지만 어쩌면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책을 안 쓸 수도 있겠는데 같은 느낌이 진짜 왔거든요. 내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 얘기 들었고 아무튼 술 다음에도 그 얘기 들었고 아니지 이거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술이 그러니까 여자축구가 가령 1 자기 얘기를 했다면 아무튼 술은 2 했고 요거는 한 7쯤 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YG님이나 JYP님이 요즘 나온 이제 다른 저와 비슷한 나이대나 혹은 여성들의 이제 산문집을 많이 안 읽어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 산문집들에 비교하면 개인적인 얘기가 또 없어요, 없어요. 많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 못합니다. 네. 아직도 김원빈은 울고 먹을 자기 얘기들이 너무나 많어. 아니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른 에세이스트들은 다 그렇게 그냥,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다 드러내죠 그냥. 아니 파란만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파란만장할 필요는 없죠. 뭐 저도 여기 보면 시리얼 이야기 같은 게 파란만장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 시리얼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더 섬세하고 더 내밀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제3문집은 그것들과 비교하면은 약간 특히 일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사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게 좀 사회? 사회의 네. 이야기가 좀 더 있어서 다른 에세이스트들의 산문집에 비하면 뭔가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에세이스트들의 산문집에 비하면 재미가 없는 자꾸 JYP가 아, 너 너무 개인사 울고 먹은 거 아니냐 아, 예, 나는 예.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사가 그렇게까지 그거 들어간 아니다. 건 아니다 개인사가 그건. 들어간 건 아니다 아직도 더 쓸 게 많다 그리고 네 쓸 게 많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문장들 좀 붙이지 마세요 아니, 진행자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아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네. 약간의 불만이 있긴 해요. 네. 어떤 불만이 있냐면 불만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네네. 네. 불만 다음 시간에 YG가 길게 얘기할 모양이니까. 네. 오늘은 다정 세트를 만든 걸로. 다정 세트. 아니, 다정 세트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팔자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얼굴도 다 공개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